자, 계기판 초기화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라월드. 1번 편한 경로. 우와, 2시간 39분 245km. 여러분, 안전운전하면서 시승기 제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500km 정도는 운전을 해야 제대로 시승을 하는 거거든요. 출발. He said, don't fall. Don't forget all the things you've been taught, you've been told. Don't blink, don't run. Turn left or turn right or look straight at the sun. My mind's going in circles. I'm trying to fight it. 카타뷰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G80 스포츠와 함께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시승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시승기 찍기 전에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좀 많이 바뀌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차알못이 보면 그냥 현대자동차, 그냥 제네시스예요. 그래도 뭔가 이번 스포츠 패키지 요 아래쪽 여기 예쁘기는 한데 일반 G80이랑 전동화 모델이랑 스포츠 석대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티가 나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 차별화 조금만 더 시켜주시면 안됩니까? 아니면 데칼이라도 이렇게 하나 넣든가 뭐. 시승차를 받으러 가면 제가 색깔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사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색깔을 좀 골라달라고 사진을 올렸어요. 블레이징 레드, 세빌 실버, 그리고 레피스 블루가 남아있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 하나님 여름이니까요 시원한 블루 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여름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워요. 그래도 시원하게 여름 색깔 택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름을 보내기가 좀 아쉬운 거지. 올여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야외 한번 못 나갔잖아요. 저도 래시가드 산 거 있잖아요. 그 썸네일에 그거 오늘 사놓고 처음 입었어요. 두 달 만에. 여름을 못 보내주고 질척대는 그런 느낌의 여러분들께 여름의 끝자락을 장식해주는, 끝내주는 시즌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코스는 왕복 500km고요. 목적지는 무려 경상남도 성주에 있는 아라월드! 좀 선선해지면서 방문객이 살짝 줄었대요. 그래서 촬영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전에 촬영 허가도 받았습니다. 제가 시승기를 찍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유튜버마다 다를 텐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는 요 휠타이어입니다. 왜냐? 차가 지면과 닿는 부분은 딱 그 타이어 부분이고요.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오고 있지만 희한하게 타이어만큼은 그대로잖아요. 사실 자동차의 승차감을 많이 좌우하는 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만 좋은 거 써도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20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이 일단 좀 예뻐요. 그리고 빨간 캘리퍼도 예쁜데 얘가 포피입니다. 지금 여기가 휴게소잖아요. 제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와우, 브레이크 때문에 조금 애먹었어요. 이렇게 되게 잘 잡혀요. 보통 신차들이 브레이크가 세 거라 잘 잡히는데 얘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처음에 출발하면서 요거 두 번 했어요. 주차장에서. 네, 정말 브레이크 잘 잡힙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일명 PS4S를 썼는데 얘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귀를 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가요. 컴포트에서 이제 스포츠로 바꿨어요. 아직 크게 못 느끼시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약간 그리랑 거리지만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액티브 사운드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제법 뭔가 스포츠 패키지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게 액티브 사운드도 강하게 약하게 조절이 되는 데다가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는 상당히 좀 원하는 대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얘가 진짜 스포츠카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스포츠카는 아니고 스포츠 패키지, 약간 BMW의 M팩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딱딱하진 않아요. 하지만 꽤 단단하게 변하는 편입니다. S클래스인데 약간 단단한 느낌? 완전히 단단하고 불편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주 불렁하지도 않은
정말 딱 스포츠 패키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고RPM을 상당히 유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듭니다. 민첩하게 반응을 해요. 뭐 브레이크가 예민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그냥 딱 제 스타일이에요. 코너. 그러네. 자, 국내 최초로 적용된 후륜 조향 시스템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운전을 해보면서, 특히 코너길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몰았던 애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꺾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민해졌어요. 근데 예민한 차가 뭐가 좋냐면 운전하는 맛이 더 있어요. 왜? 그 예민함을 이용해서 딱 나의 감성에 맞게, 나의 취향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라던가 코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한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는 액티브 사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차하고 꽤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질감 있지 않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 고RPM 유지하는 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여기가 지금 구간단속 구간이라서 제가 계속 100km로 유지를 해서 가고 있거든요. 100km로 유지할 때도 계속 RPM이 3000대, 4000대 머무르는 요것도 마음에 드는 감성. 시발 졸음? 뭐야? 졸면 욕먹냐? 헐. 여러분, 이 졸음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상당히 능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뭐 감고 있다거나 눈을 이렇게 작게 뜬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린다거나 하면은 야 눈 떠! 이러고 계기판에 경고가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거리를 운전을 하면 허리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꾹꾹 밟아주는 약간 꾹꾹이를 차가 해줘요. 제네시스를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확실히 옵션은 국산차가 짱입니다. 정말 편의사양 많고요. 지금 노멀 G80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을 실내에서 보자면 스티어링 휠하고 그리고 악셀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포크인데요. 잡기도 편하고 잡아 돌리기도 편해요. 얘가 약간 각을 더 주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잡아 돌리기 편한 스티어링 휠을 잘 채용한 것 같고요. 그립감도 여기 펀칭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시야도 좀 더 좋아서 왜 이렇게 이 차가 시야가 좋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기 쪽창이 있어요. 이게 G70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G80 노멀, G80 스포츠에는 이 쪽창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시야에 도움이 됩니다. 사각도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운전하기 상당히 편하면서 편의사양도 진짜 다 때려넣었구나. 역시 옵션 코리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목적지 도착! 아무래도 9월이 시작되고 나서요 출발할 때 되게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야외고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물놀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와, 갑자기 햇볕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명이 이슬비거든요. 희한하게 제가 촬영을 시작하면 비가 그치고요 햇볕이 납니다. 날씨에 신이시여 고맙습니다. 올여름 코로나 때문에 물가 구경도 못한 분들, 특히 저 이하나와 우리 감독들 진짜 밖에도 못 나갔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탁 트인 경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넓고요 엄청 탁 트였습니다. 일단 저희 카메라는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베리 감독은 알아서 잘 찍어요. 저는 고프로 들고 재윤 감독과 출발! 야 빨리 와! 우와 신난다! 수상 레저를 즐기지 않아도 워터파크 받으러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만 타도요 하루 금방 가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탈 수 없죠? 물 무서워하는 이안하지만, 그리고 수영도 못하는 재윤 감독이지만 구명조끼 믿고 출발!
아니 머리 좀 어떻게 해봐요. 그게 뭐야? 아 몰라. 아라월드. 아라월드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일단 휴대전화에 고래아라 어플을 깔자. 경상북도 성주군 아라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어플은 AR인데요. 짜잔! 고래 보임. 바다에 살아야 할 고래들이 성주호에 살게 된 이유는 어떤 판타지 속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날 멀리 동해 바다에서 고래들을 사냥하던 한 무리의 뱃사람들이 돌고래떼를 발견하고 어! 잡아야겠다! 했는데 동해바다의 수호령이었던 귀신고래 아라가 나타나서 뱃사람들과 사투를 벌였대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어떤 외계의 존재가 시공의 포털을 열고 아라와 돌고래들을 급하게 텔레포트! 임시로 대피시킨 곳이 바로 이곳 성주호. 그 후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았겠죠? 아니 판타지치고는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어쨌건 성주호에 오면 고래들을 볼 수 있는데 그냥은 볼 수 없고요. 현실 세계와 판타지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장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고래아라 앱을 까는 거죠. 그리고 뱃사람과의 혈투 중 상처를 입은 아라를 치료해주는 미션 이벤트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벤트가 떴을 때 맞춰 아라월드에 오셔서 잘 수행하면 성주 특산물 등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벤트가 왜 안 뜨지? 아,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제 뱃속은 오픈 직전. 배고픕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뿅! 우와, 맛있겠다. 여러분, 여기 음식이요. 어디 딴 데서 사오는 게 아니고 이곳 대표님 사모님이 직접 만드는 거래요. 음식이 종류도 되게 많았고요. 퀄리티도 엄청 좋습니다. 게다가 이곳 성주가 청정 도시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1단계야. 잘 확진자도 안 나오고 그런데요. 이게 경관만 깨끗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멋진 경관에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여러분? 오늘 화면 시원하셨나요? 탁 트인 공간에서 힐링이 필요할 땐 아라월드를 추천합니다. 아, 250km 달려온 보람 완전 있음. 날씨가 추워져도요 이곳은 힐링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래가 뛰어노는 모습을 겹쳐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남은 250km를 채우러 출발하겠습니다. 바쁘다고. 바빠. 포지션별로 시승기를 간단하게 들어봅니다. 조수석 특파원. 네, 조수석에 나와 있는 삐까. 일단 이 위쪽에요. 스웨이드가 되게 고급스럽고요. 썬루프도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안쪽 틴팅이 좀 짙어가지고 썬루프를 열어놔도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았어요. 얘가 지금 시승차라서 틴팅이 1도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귀여워 보이려고 모자를 쓴 것 같지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아,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되게 해상도도 좋고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광택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데 여기에 거치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접착식 말고는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조수석에서 삐까였습니다. 뒷좌석 시승기도 들어볼게요. 뒷좌석 특파원. 네, 뒷좌석에 나와 있는 삐까입니다. 뒷좌석은요 유리가 이중접합 차압유리 적용이 된 거 좋습니다. 선쉐이드
있는 것도 좋아요. 다만 유리를 열 때 유리가 이제 완벽히 다 내려가지 않는 거는 살짝 답답하긴 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해상도도 되게 좋았고요.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보통 2열 시트는 조절이 안 되거나 수동인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되게 고급 세단처럼 전동식 시트에다가 열선 통풍까지 다 돼서 뒷자리 엄청나게 쾌적하지만 저희 감독이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감독이 오더라고요. 부럽다, 면허 없는 거.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암레스트에도 무선 충전을 비롯해서 조절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조명이 조그맣게 들어있거든요. 사실 뒤에서 뭐 찾을 때 불을 딱 켜버리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 등 박아놓은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뒷좌석 특파원 삐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80 스포츠 500km 시승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로 오늘의 평균 연비 그리고 주행거리를 공개합니다. 제가 지금 휴게소에서 섰어요. 2차로 집까지 이렇게 갈 순 없잖아요. 지금 총 주행거리는 472km고요. 평균 연비가요 11.6 정도 나왔어요. 제가 2차로 시내도로 다닐 때는 연비가 9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2차의 덩치와 급에 비해서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한 3분의 1 정도는 썼거든요. 연비가 꽤 잘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배기량이 받쳐주는 안정적인 그 느낌이 있어서 장거리 출장 가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총 주행 시간은 5시간 53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 이하나, 너 오늘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물놀이를 해서 머리가 엉망이에요. 마칩니다. 뿅!